안녕하세요, 센작가입니다. 이번에 시작하는 반려라는 시리즈는 매월 타이틀을 바꿔서 했던 기존 작업과는 조금 다르게 당분간 두 달 혹은 세 달 정도 릴레이로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에요. 제가 올 하반기에 반려 시리즈로 사파들을 구성해서 포스터북을 제작할 예정이라 이렇게 같은 주제로 릴레이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. 책 출간은 아마도 여름을 지나서 가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계절감이 짙은 그런 그림보다는 반려라는 타이틀에 맞게 센작가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에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. 그럼 반려 첫 번째 사파 작업 영상 시작할게요. 이번 사파도 역시 미젤로 미션 골드 클래스 수채화 물감 사용했고요. 종이는 수채화 전용지 파브리아노 뉴 아티스티코 코튼백 순백색 세목으로 사용했습니다. 여기 허리 위에 고양이를 올려놓을 거라서 고양이의 그림자를 살짝 이렇게 표현해줄게요. 그리고 좀 볼드한 귀걸이를 화이트 컬러를 뻔해서 이렇게 표현해줍니다. 양이를 이렇게 해줄게요. 이렇게 채색을 하면서 마르기 전에 약간 이렇게 귀가 약간 이렇게 접힌 것 같지. 저는 식물 표현할 때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존에 있는 식물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종종 없는 식물들을 상상해서 표현하는 것도 좋아해요.